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는 가운데 다음 주 수소사회 구현을 앞당기기 위한 수소위크가 펼쳐집니다.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과 SK, 포스코가 공동의장을 맡는 수소기업협의체가 다음 달 8일 2021 수소 모빌리티 쇼가 열리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H2 비즈니스 서밋을 열고 공식 출범합니다. H2 비즈니스 서밋에는 정의성 회장과 최태현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출동할 계획이며 이들은 총회를 마친 뒤 행사장을 함께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초기 논의를 한 네 곳 외에도 롯데, 한화, GS, 현대중공업, 두산, 코오롱 등도 이미 참여를 결정했습니다.